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빈, 손석희와도 연관이 있죠. 예, 정치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번 총선에서 도대체 그 N번방에 누가 있었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풀어내게 되면 돈 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는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표인데요. 조주빈의 스마트폰 두 대 중에 삼성 갤럭시 S9 기종의 비밀번호를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자택에서 조주빈이 체포될 때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소파 밑에다가 핸드폰 두 개를 숨긴 적이 있죠. 사실 조주빈이 핸드폰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옛날에 쓰던 거고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 하나, 갤럭시 하나, 이게 진짜 중요했던 거라고 하는데 경찰의 수사에서 발각돼서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은요, 그간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자백했지만 스마트폰의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포렌식 전용 장비를 동원해서 잠금장치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주빈은 아직까지도 휴대전화 잠금이 풀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은 안 풀렸겠지, 나는 비밀번호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조주빈이 숨겼던 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이폰을 자꾸 못 풀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검찰은 아이폰 딱 푸는데 경찰은 아이폰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숨겼던 갤럭시 S9은 풀렸다는 거예요. 현재는 스마트폰 한 대가 풀리기만 한 상황이라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어떤 수사 자료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조주빈이 연관되어 있는 유명 인사라 한다면은 손석희. 윤장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사회 지도층 인사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도 다들 알고 있고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JTBC를 제 집 드나들듯이 했고 손석희를 만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장현의 전화번호도 손석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손석희가 벌벌 떠는 대상 조주빈, 그리고 조주빈은 손석희랑 접촉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과천 주차장에 CCTV, 반경 2km에 있는 CCTV를 내가 다 꺼줬다라고, 지워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조주빈, 손석희가 벌벌 떠는 조주빈, 조주빈이 알고 있는 것은 이번 갤럭시 S9 암호가 풀린 것으로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 경찰이 아이폰을 못 뚫는다면 검찰이 가져가서 이거를 아이폰을 또 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N번방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총선 전에 터진다 그랬거든요. 뭐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직접 당사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뭐 의혹이지만 이게 터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쨌건 조주빈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손석희는 그럼 도대체 조주빈과 무슨 관계일까? 지금 조주빈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손석희는 뭘 알고 있는 상태고 그 관련 정치인들도 뭘 알고 있는데 지금 조주빈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조주빈의 갤럭시, 아이폰 다 풀어갔고요. 이 안에서 나오는 정치권과 연관된 이야기도 함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인사들의 면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최근에 보도만 놓고 볼까요? MBC인가 어딘가요? 그 기자인지 직원인지 한 사람이 또 N번방 회원이었던 게 또 걸려가지고 또 한창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즉 언론계에도 N번방이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도 N번방이 있을 확률이 높고 또 그 외 여러 분야에서 N번방의 일원으로서 활약했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접근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갤럭시 9, 사실 저도 이제 갤럭시 9 쓰거든요. 이게 지금 뚫렸다는 거는 결국 이 안에서 대화했던 내역들, 그리고 이게 단순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보관했을, 다운로드를 했거나 뭔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거래 내역이 나올 것이고 또 이름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떠한 짓을 했는지가 또 하나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태
조주빈 N번방 사건, 사실 처음에 터졌을 당시에도 아, 시대의 성범죄자, 파렴치한 인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지만은 조주빈이 경찰서 밖을 나오면서 했던 말, 손석희 사장에게 죄송합니다. 그 말 나오면서부터 이 사건의 모든 방향이 다 뒤틀렸거든요. 그 이후로 조주빈으로 맨날 십자포화 던지던 언론들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뭐 손석희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조주빈이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손석희와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천하의 손석희, 뭐 정권도 쥐락펴락하는 그 천하의 손석희마저도 흔들게 했던 게 바로 이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 갤럭시 이번에 뚫려가지고 포렌식한다? 예사로운 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증거부전 신청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24명의 통합당 후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24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한참 적은데 말이죠.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도 하고 힘을 좀 실어줘야 될 텐데 당선자들은 입을 딱 다물고 말이죠. 지금 낙선자들이 24명이 신청했습니다. 자, 그 몇 면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경우 의원이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된 어떻게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들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5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증거보존 신청을 아마 오늘까지 해야 될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24명의 후보가 지금까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수치일 텐데요. 그분 몇 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인 대로 민경욱 연수을 후보, 그리고 이현주 부산 남구을 후보, 그리고 김선동 서울 도봉을 후보, 그리고 이은권 대전 중구 후보, 그리고 박순자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 나동현 경남 양산을 후보, 박종진 인천 서구을 후보, 최윤희 경기 오산시 후보, 일단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로 이은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운하 민주당 후보 말이 많잖아요. 특히 경찰 신분으로서 선거에 출마했다는 거, 이것 자체도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인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농단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사람 아닙니까? 탈이 많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분들인데요. 김소연 대전 유성을 후보,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후보, 그리고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김척수 부산 사하갑 후보, 그리고 이성헌 서울 서대문갑 후보, 최현호 충북 청주 서원 후보,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고요. 경대수 충북 증평 진천 음성 후보, 장동혁 대전 유성 갑 후보, 나태근 경기 구리 후보, 심장수 경기 남양주 갑 후보, 윤갑근 충북 청주 상당 후보, 강성만 서울 금천 후보, 그리고 홍인정 서울 은평 갑 후보, 허영범 서울 동대문갑 후보, 이렇게 일단 공개된 인원은 23명이고요. 비공개를 원하는 분 한 분 포함해서 24명의 통합당 후보가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각 지역대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105개 지역에서 3,000분이 넘는 유권자들이 비용을 십시 일바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 변호사만 해도 5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저희 방송에 매주 참여해 주시는 석동현 변호사님께서는 또 일선에서 지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당적을 포기하고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예.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석동현 변호사님 무료로 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들 중에서는 후원금이 아닌 본인의 돈으로 직접 하시는 후보들도 꽤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